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지금 하락폭이 또 크게 나타나면서 양시장 모두 다 2%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상승에 대한 이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대주주 3억 요건에 대한 변경 가능성을 다시 한번 더 인지를 하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고 본다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부재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금요일이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또 일부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꺾여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다고 볼수 있는데요. 코스피가 2.5% 하락 마감을 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6%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있던 미국 증시에 대한 반등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반등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상승폭 자체는 제한된 모습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는 이제 하방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은 지지가 좀 약한 기간 조정에 대한 형태를 조금 띠는 그런 양상입니다. 상승폭 자체도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매번마다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우리가 세 가지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 삼성 엔지니어링, 11,000원은 눈 감고 담아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첫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차 공장을 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 움직임 다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으로 제우스, 제일파마홀딩스, 일동제약 선정 이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삼성엔지니어링이 오늘 대형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주가에 대한 큰 변화가 나타났었는데, 자, 일단은 주가 추이부터 잠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이 모처럼 만에 큰 반등세를 보이는 움직임이었고,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바닥권력을 조금 탈피를 할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볼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이 봉을 보면서 한편에서는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매집이 나왔을 확률이 있는데,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크게 놓고 본다면 2011년도에 17만 5,175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 1000% 하락을 10분의 1 토막이 나면 17,500원인데요. 지금 현재 이 17,500원 밑으로 거의 뭐 6,910원까지 내려갔으니까 우리가 뭐 20분의 1 토막이 났다, 뭐 그렇게 볼수 있을 정도로 크게 하락을 했고, 2014년도에 우리가 또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바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합병 가능성이 언급이 되었고, 다만 그때는 많은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함으로써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면서 오늘까지 주구장창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2015년도에 한번 반등 이후에 지금 약 5년 동안 지금 바닥권력을 기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삼성엔지니어링이 하는 일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삼성엔지니어링이 나오면 항상 같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우리가 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합병을 시도했던 이유도 우리가 매출 구조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을 두 개지를 합쳐놓은 매출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안에 세부적인 우리가 재무제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시면, 일단은 사업 부분으로 조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그린에너지, 건설장비 분야로 우리가 나뉘게 되고요. 이제 조선이라고, 여기서 나오는 조선이라는 것은 선박 건조라든지 또는 상선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 플랜트, 우리가 이 플랜트라는 것은
일종의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해양 플랜트라고 하면, 아, 해양에 짓는 시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플랜트라는 것이 석유 플랜트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석유 시설을 뜻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조선과 해양 플랜트 자체가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해 드렸듯이 플랜트라는 것이 시설이라고 했죠. 시설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내 도급 공사에 대해서 시설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관급과 민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민간 권역에, 그리고 해외에서에 대한 도급 공사가 상당 부분 매출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오늘 큰 폭의 수주를 기록했던 것도 바로 이 해외 도급 공사 분야에서 큰 폭의 수주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이제 조선 해양 분야에 대해서 지금 매출의 99.8%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품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또는 원유 운반선 또는 LNG선 또는 우리가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특수선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얼음을 깨는 뭐 쇄빙선이라든지 또는 이제 드릴십 이런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삼성중공업의 특징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상선을 많이 공급하는 곳이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또는 대우조선해양 같은 기업들이 상선 종류를 또 많은 납품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앞서 봤던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매출 중에서 조선해양과 조선해양 분야와,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도급공사 안에 플랜트 시설에 대한 공사, 이런 분야 두 가지를 합치는 것이 바로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매출 구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이 두 가지 회사가 합병을 시도를 했던 것도 그런 삼성그룹 내에서 플랜트와 이런 조선 선박 건조에 대한 합병을 통해 가지고 시너지를 내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2014년도에 실패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다시 한 번 더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주주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럴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하지 아니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오늘 이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반등 추이를 한번 봤을 때 앞으로에 대한 주가 추이는 어떨 것이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제 가격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또는 삼성중공업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엔지니어링이 주가가 상당한 바닥권력이 있는 모양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주식에서 주가를 올릴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개가 바로 업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차트가 아무리 좋더라도 대형주, 특히 이제 우리가 우량주들은 이 업황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요. 이 업황 자체가 일단은 돌아서줘야지만 차트도 좀 더 우상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박스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업황이 회복돼서 업황이 확대되면 이 박스권을 돌파할 확률이 높지만, 업황이 나빴다면 이 돌파보다는 또다시 한 번 더 박스권 가치 확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지만 그만큼 이제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빠져내려왔었고요. 그러면 지금의 오늘 이 상승 자체는 업황이 이때까지 안 좋았지만 실적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업황에 대한 개선세가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대신 우리가 이제 조선주에 대한 특징 중에 한 개가 엉덩이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여기에 대한 주가가 엄청나게 변할 것이다, 뭐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또는 우리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군들은 최소 1년 이상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해줘야 되거든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단타치겠다 그런 마음은 일찌감치 조금 접어두시는 게 맞고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제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주봉에 대한 움직임인데요. 주봉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한 가지 뽑았을 때 거기에 따른 자리가 17,000원에서 11,000원 요 가격대 권역이 나오는데요.
이 가격대 권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지지를 밟고 넘어서는 움직임 때문에 이 자리 자체는 쉽게 안 깨진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앞서서 지금 3월 달에 크게 거래량이 붙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거래량도 손바뀜에 대한 물량이겠죠. 누군가는 들어오는 물량이겠고 누군가는 팔고 나가는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이 거래량이 현재는 지지 권역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량을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겠느냐, 그건 어렵다는 거죠. 11,000원에 들어왔던 물량이 13,000원대에 빠져나갔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들어왔던 물량은 바닥 권역을 조금 더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에서 최소 1년 이상을 본다면 현재 자리는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다. 근데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11,000원대 밑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공략을 해본다면 업황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도 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대신에 현재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부분을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플랜트 산업입니다. 그 시설 산업이라고 봐야 되고요. 대신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선 건조, 선박 건조에 대한 산업이거든요. 그럼 이 선박 건조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중동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이에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러면 건조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럼 중동은 중동에서 요유금이 많이 생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올라야 됩니까? 유가가 올라야 되는데 유가가 올라야지만 플랜트 산업도 많이 하고 조선건조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유가는 어때요? 유가는 지금 현재 오르지 못한 하방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자체를 판단했을 때 이 중동에서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생각보다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이나 또는 한국조선해양이 빠져있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중에서 본다면 삼성엔지니어링이 좀 더 긍정적인데 이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은 최소 1년 이상을 보면서 이 11,000원대 밑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략한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 우리가 조선주는 단기로 뭔가 시세를 낸다고 해서 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군들이 바로 조선주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명심하시면서 시간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전략, 가격은 11,000원대 밑으로 공략한다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에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선정했다. 자, 요 내용은 저희가 한국판 뉴딜 공부하면서 가르쳐 드렸던 내용이죠. 그 영상 다시 한번 더 찾아보시고요. 자, 2025년까지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대해서 20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판 뉴딜 7번째 현장으로 친환경 미래차 현장인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을 하셨다. 자, 미래차 산업에 대한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서 앞으로 5년이다. 세계적인 치열한 경쟁 속에서 5년이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정의선 회장하고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서로가 이제 칭찬과 덕담을 해 가는 모습이었고, 거기에서 오늘 시장에서 이제 반영이 됐던 것이 현대차, 기아차 뿐만이 아니라 또 자율주행차가 상당 부분 반등세를 좀 보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린 에너지라는 얘기 나왔을 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수소차와 전기차, 거기서 미래차 얘기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자율주행 관련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은 총 한 세 가지 정도만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선 이제 라닉스 같은 기업이 오늘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조금 붙이면서 장중의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좀 더 컸습니다. 오늘 자 26%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 에이테크 솔루션은 오늘 반등폭이 상당히 약했어요. 오늘 4.6%에 그치는 모습이었고요. 한 개 더 본다면 코리아 FT,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5.3%에 지나지 않았고요. 결국 지금 이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들인데,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꾸준하게 이제 상승폭을 유지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지금 보면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매직 가격대, 우리가 공략했던 가격대가 자 하단에 있는 요 자리인데요, 자 3600원 자리, 바로 여기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죠. 그러면 이 6월 29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하단 자체를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 3600원 때부터 시작을 해서 6700원까지 약 90% 가까이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자 단기적인 고점 시그널이 뜨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붙였다가 빠졌다 다시 한번 또 반등을 붙이는 과정인데요, 지금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5800원대 위로는 어떻습니까? 다의 대부분 다 윗꼬리가 지금 달리는 양상입니다. 이걸 주봉으로 우리가 바꿔서 본다면, 자, 여기 3번의 상승 이후에 맞고 빠지는 모습,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맞고 빠지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 봉 같은 경우에도 맞고 빠졌고요. 그 다음 봉도 지금 맞고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맞고 저항에 의해서 빠졌고요. 그 다음 봉도 시작은 좋게 했지만 또다시 맞고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저항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 자, 이 구간에 대해서 지금 5,400원, 5,500원대 구간 자체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자리 위에서 나오는 이 거래량들은 그럼 하단에서 매집이 이루어졌다. 6월 29일날 이거 3600원대를 중심 매집 이루어졌던 물량에 대해서 이익 실현이 일부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과정 자체를 감안했을 때 쉽게 고가 권역에 대한 돌파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한번 보더라도, 자 현재 이 6월 29일 지금 이 6월 29일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3630, 3700원대 매집 이루어지고, 여기서부터도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7월 달에 자율주행 자동차법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자리에서는 이익실현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지금 시장에 돌파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럼 미래차 관련된 모빌리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지금 당장 내일 시장에서에 대한 이런 한 번도에 대한 반등보다는 한 번 더 여기서 좀 더 쉬어갈 수 있는, 쉬고 다시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밑에서 매집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 자리에 접근을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지금 라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하방 근육부터 진행을 해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오늘에 대한 끊어먹는 물량 자체가 존재를 했던 것도, 자, 이 종목에 대한 우리가 매직 가격을 한번 같이 또 보시더라도, 자,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7,000, 8,000원 밴드입니다. 9월 18일이고요. 그럼 이 8,000원 밴드를 기준으로, 자, 9월 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9월 18일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번에 대한 급등, 그죠? 28%, 그리고 상한가 가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8,000원 밴드를 기준으로 14,000원 마찬가지로 한 80%, 90% 가까이 올라왔는데, 그럼 이 모습만 우리가 본다면 위에 있는 이 단기 고점 시그널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익 실현 물량이 같이 들어오는 자리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가 권역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에 대해서는 저항이 현재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그럼 여기서 그림 자체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그럼 여기서 또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보이면서 옆으로 행보를 조금 붙일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단기 관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에이테크 솔루션도 이제 하단부터 진행이 돼 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권역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접근하기는 조금 힘든 종목인데요.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매집이라는 것이 이제 7,050원, 6,960원에서 7,100원이니까요. 한 7,000원 밴드 정도 본다고 하더라도 고가 권역에 이 12,650원대 이미 이익 실현 물량이 여기와 지금 10월 26일도 마찬가지로 들어왔다라고 봐야겠죠. 7,000원 밴드는 여기 하단 이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꾸준하게 시세가 고가 권역에서 한번 들어오고 또다시 여기서도 들어오고 이익 실현 물량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지금 11,000원 위로는 끊어먹는 물량들이 일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서 강하게 돌파해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돌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단기적으로 여기서 좀 더 시세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12,000원대 넘어가지 않을까 봤었는데 지금은 이 단기적인 부분에서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다시 한번 더 모아가는 움직임이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추격 매수는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시장에서 급등한 종목을 찾아가기보다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좀 더 밑에서 잡아가는 전략이 훨씬 더 좋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자율주행차까지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팟빵에서 빨간 주식이나 또는 이상로를 검색하시면 또 음성으로만 또 서비스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 세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 자, 나미재미, 나는 믿는다, 제우스를 믿는다. 오늘도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도전하는 모습이었지만 신고가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실패하는 모습이었고, 제일파머홀딩스, 이 제일파머홀딩스에 대한 자회사가 제일약품입니다. 제일약품과 이 화이자가 꾸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화이자가 11월 달에 백신에 대한 중간 발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제일약품이 보유하고 있는 위탁 생산에 대한 시설이 좀 더 주목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일동제약은 전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자 말씀까지 드리면서 제우스하고 제일파머홀딩스도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파머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닥 권역부터 거래가 조금 붙어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다만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 부분 하방 권역에 좀 머물러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자리 상단에 있는 25,500원 자리가 저항에 잡혀 있는데 지금 판단했을 때는 앞서서 보였던 자리 하단에 있는 지금 보면 22,000, 21,600원 자리에 대한 돌파는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이 돌파는 앞서서 우리가 이제 인적 분할 이후에 주가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있는 자리로 판단합니다. 그만큼 이제 주가는 꾸준하게 빠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인적 분할 이후 한 번도 반등 없이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125일선인데요. 125일선에 대한 돌파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시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끊어먹는 물량들이 조금 존재합니다. 그만큼 부담이 되는 이 개인들의 악성 매물이 있었다고 보고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우스. 자, 제우스가 오늘 안타까웠어요. 오늘 다시 한번 더 장중에 18,500원대 기록하면서 넘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빠져버리는 모습이었고, 제우스 같은 경우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 반도체 장비 안에서도 세정 장비이기 때문에 이 세정 장비는 국산의 효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럼 그 자체를 감안한다면 이번에 상승은 시장이 안 좋더라도 좀 더 뽑아내지 않을까.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13,000원대부터 지금 롤링을 해가면서 들고 오고 있는 과정인데요. 충분히 이번에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미재및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까지 준비된 내용을 다 보셨습니다. 시장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불확실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매일 아침에 8시 반에서 11시까지 저희 회원분들 대상으로 함께 정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뭘 사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은 이제 마구잡이를 사기는 조금 무서운 시장이다.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좀 지키면서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또 그 순간에 욕심이 또 화근이 될 수 있죠. 또 어제 시장이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추격 매수도 많이들 하신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시장을 또 딱 보고 나면 또 갑자기 엄청 또 차분해집니다. 시장이 여기 더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하시게 되고요. 비성적으로 또 손절도 하실 때도 있고, 또는 뭔가에 대한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생깁니다.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는 우리가 이제 매번마다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일이 갈대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사실. 시장은 매일매일 변하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의 마음까지도 동요를 해버린다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수익 나기가 그만큼 힘들겠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을 하면서 주식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들은, 주식으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분들은 5%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절제와 마인드 컨트롤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시장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오버해서 또 추격 매수도 하지 않는 전략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시장이 오르든 빠지든 꾸준하게 최소한의 수익을 챙겨가면서 이겨내야지만 가늘고 길게 시장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짧고 굵게 뭔가에 대해서 이제 획을 끊는, 내 인생의 큰 변화를 하루아침에 보고자 하는 그런 꿈같은 얘기보다는 가늘고 길게 꾸준하게 주식을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면서 그런 마음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11월 달에도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거든요. 그 변동성 큰 시장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게 11월 달도 매매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직접적인 매매에 대한 내용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3월 달부터 10월 27일까지 꾸준하게 저희도 2200만 원으로 지금 4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11월 달에도 좋은 기업 많이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서비스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490-4474번이나 또는 159-0700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10월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11월달도 즐겁게 주식 하실 수 있도록 좋은 기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11월달에 더욱더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